보통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컴퓨터가 될 건 로봇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가 인간을 흉내낸 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문제는 지능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딱 모든 거를 아우르는 답은 없어요. 우리도 사실 뇌 안에서 정확히 지능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려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포커스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00개의 기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빠른, 굉장히 큰 계산 능력을 가진 어떤 프로세서가 100개의 기계마다 있고 센서도 있고 외부 세상을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막 이런 100개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과 100명의 기계에게 빨간색, 자주색 뭐 이런 색을 줬을 때 100개의 기계가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면 100개의 기계는 거의 똑같이 이 세상 속의 물리적인 신호들을 잡아내서 똑같은 답을 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10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색을, 물리적인 신호로 된 똑같은 색을 줬을 때 100명의 뇌는 다 이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강이라고는 하지만 그 빨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모든 뇌는 특별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기계와 다르게 저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손. 손. 와,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신. 뭔가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잉어. 해골. 이빨. 이빨. 해골. 해골. 잉어. 제가 여러분께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소예요, 소. 에? 어? 소예요, 소. 에? 어? 아, 보니까. 여기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여기 콧망울이 있고. 소가 보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인 정보를 드렸어요. 하나의 점을 더 딱. 와. 그러니까 이제 귀를 뚫고 점을 보여드렸고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보여. 소밖에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네. 다시는 원래 그 이게 뭐지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야. 여러분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와 닿는 그 물리적 신호는 완벽히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 물리적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점이 하나 더 찍히고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은 아, 이건 소다 기억을 한 거고 일단 뇌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한번 경험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아, 이게 소다라고 그럼 그다음부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뇌가 점과 점을 이으면서 세상의 정보와 정보의 의미를 주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비유적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그러면 신경세포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전달한 길이 있어요. 그럼 이 신경세포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또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얘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뉴런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파이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쫙 전기신호가 오고 얘가 전기신호를 보이면 얘가 옆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뉴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이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두 뉴런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신호를 드렸어요. 그럼 옆에 분이 어깨를 딱 치고 옆에 분도 옆에 분이 어깨를 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신호를 드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빨리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사실 신호를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어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파이어를 해주시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아는 곡에 대해서는 파일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곡에 대해서는 뭐 하지? 라고서는 파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실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외부의 자극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신경세포들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근데 내가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야 저거 소야 라고서 따다다다 파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뭔가 에로틱한 포옹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런 그림이 보여. 맞죠? 아, 네. 네. 제가 이 뇌과학 강연을 가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해요. 초등학생, 더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놀랬죠. 아, 어머님들 화내시겠다. 근데 다행인 건 아이들은 저 에로틱한 포옹을 보지 못해요. 왜요? 실제로 강연에서 제가 시험을 해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물어봐요. 이게 뭐가 보이니? 이러면은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돌고래,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아기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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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돌고래가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자,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돌고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다른 걸 봐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 똑같은 게 보이고 돌고래가 안 보인다 그래요. 이 아이는 뭔가 저녁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아이예요. 정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초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정말 돌고래, 물고기가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뇌는 이게 뭐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